야, 피나잖아. 잠깐만. 어떻게? 혜리 씨 총 맞았나 봐요. 진짜 어떡해? 야, 고혜리. 아까 괜찮았는데. 이제 좀 아파오네. 아. 예, 예, 예. 총상 환자요. 예, 구급차를 빨리 보내 주세요. 예. 이거 줘. 나 죽어 걸었었다니까. 가만 좀 있어. 김웅이 데려올 때 당신들 뭐 했어? 어? 뭐 했냐고! 기사 한 줄 안 써주다가 이제 와서 기자인 척 하겠다고? 나와! 비357기가 존 앤 마크사의 테러에 의해 추락됐다는 사실이 방금 법정 안에서 김우기 씨 증언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번 사고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사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대체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저기 차량원 씨와 고혜 씨가 나옵니다. 차량원 씨! 차량원 씨! 차장원 씨,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체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진실 꼭 밝혀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던 말 기억하세요? 전 지금도 당신이 아니길 제발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 그럼 차달건 씨는 이번 이 엄청난 사건의 배후를 정국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저런 개새끼. 지금 당장 대국민 성명 발표하세요. 관련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새끼도 처벌하시고 국민들 앞에서 용서비세요.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 양심은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대통령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나 지금 똥된 건가요?